유승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초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일주일여 만입니다. 대구시장 후보와 관련해 유 대표는 영입을 위해 접촉한 인물이 출마를 고사해 현재 2차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후보라고 이제 접촉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고사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1차 시도가 실패했고 지금 이제 2차 시도 중이고. 대구 현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통합공항과 치수원 이전을 위해 홍준표 대표가 무슨 기여를 했느냐며 시장 후보들이 군공항 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며 선거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화합이라는 투철한 목적과 가치를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은 표방한 바 없습니다. 그런 정당하고는 정체성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원내 제3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유권자들의 눈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